이번 시즌 우승팀 어치부 시작을 1위로 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 어치부 선수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일부. 근데 지금 오늘 개막전 경기 1경기 2경기 모든 팀이 지금 다 무를 안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남행만 지금 2무지 어쨌든 다 무예요. 네. 무바샵 무바 로또. 지금 뭐 P플러스 선수들은 어쨌든 어치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승을 가져가야 어쩌면 기분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전 시즌 우승팀이라고 하더라도 P플러스 스니커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승리를 뺏어올 수 있어요. EMP에서의 전반전 들어가보지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EMP 어치부가 수비 그리고 P플러스 스니커가 레드로 공격의 임무를 맡습니다. 네, 지금 뭐 어치부는 그래도 지금 좀 쉬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테포 쉬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근데 좀 특이한데요. 예, 지금 그동안 EMP를 할 때 선수들이 수비 스킬이 아예 그냥 전진 압박을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P플러스 선수들이 그것을 아예 한테포 우리가 뭐 아예 홀드를 하고 가자 라는 의미로 지금 완전히 그 본인들의 그 시작 베이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P플러스 선수들이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끈 거는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들이 이제 뭐 진화를 하는 거죠. 네. 뭐 선수들이 뭐 그런 뭐 플레이 성향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초반에 당하지 말고 맥빠지게 당하지 말고 아예 홀드를 하고 상대방이 오는 거를 기다렸다 가자. 그러니까 예상 폭 위치에 있지 말고 폭 위치에 못 미쳐서 있자. 그건 뭐 결국 레드 베이스에 있는 거죠. 상대 폭 다 빼고 일단 네, 그렇죠.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어치부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던지다가 말았어요. 네, 네. 지금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네. 참 이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명 전원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왔어요. 아, 네. 그런데 자 전세용을 민현기 선수가 오지 들었죠. 네. 잡아냈고요. 근데 나왔으면 뭘까 시간을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홀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P플러스가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교전이 너무 타임으로 가게 되면 본인들도 시간에 촉박해서 샘플도 못 움치고 못 들고 뭐 교전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EMP는 폭탄을 설치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다시 탈출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귀찮아요. 예. 네, 이게 뭐 훔치면 땡이 아니라 훔치면 튀겨야 돼요. 그럼요. 네, 뭐 원래 도둑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게 성공인 거죠. 그럼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네. 뭐 당한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뭐 어쨌든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런데 박성훈 선수 그리고 왕성민. 왕성민이 하나 더. 네. 박성훈이 본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그 호흡을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예상대로 홀드를 하고 가서 상대방이 교전을 이끌어내서 상대방을 수비수로 한 두 명 내지는 한 명 정도 빼놓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면은 교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5대5 상황을 아예 샘플실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교전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전에 시간을 베이스에서 뺏겼기 때문에 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도 뭐 앞선 1라운드보다 한 단 정도 줄여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끌고 가요. 역시 빌렸으니까. 네. 역시나 이제 뭐 서로 이제 상성 관계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폭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예측을 안 하고 가기는 좀 그렇죠. 네. 자, 박정훈 선수가 살짝 걸습니다. 그리고 전세용이 찌르다가 말았죠. 찌르다가 네. 네. 바늘이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꾸 무뎌요. 이제 본인이 호흡의 안정감이 떨어지니까 바로 포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저런 거는. 근데 저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본인의 본인의 호흡이 맞을 때 들어가는 게야. 네. 자, 일단 시야가 가렸고요. 굳이 여기서 교전을 본인이 만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본인의 호흡이 아닌데 끌고 가기보다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이미 노출된 상황인데 내 호흡이 아닌데 굳이 무리수를 듣는 건 물론 이제 전세용이 하나 더 조금 실수죠. 네. 네. 조금 뒤로 빠져서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선수들에겐 중요하고요. 네, 시간이 뭐 결국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상황에서는 약간은 템포를 죽이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피플러스 스니커. 아~ 예, 예. 엄기용 그리고 민현기가 하나씩 일단 숫자까지 맞춰놨고요. 자, 엄기용이 우지 들고 하나 더. 자, 그리고 지금 둘 다 우지 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저기 목금을 획득했어요. 이제 들었고요. 탈취했죠. 야! 엄기용! 이거 뒤쪽에 있는 민현기 선수하고 둘이서 아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네, 엄기용, 야. 아 엄기용 선수가 하이파이브 때도 잘했고요. 아 잘했어요. 예. 네, 뭐 제가 말씀을 아까도 뭐 선수가 살짝 들었습니다만 엄기용 선수가 야 근데 이렇게 존재감을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내는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플러스 스니커에서 있는 게 아닌가.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죠 바로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거 아 근데요. 어쨌든 한정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류탄에 당할 위험도가 더 높은 건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앞서 나가다가 이제 당한 거고. 근데 사실상 어쨌든 피플러스는 상대방이 더 들어오면 더 쫄이면은 내가 상대방을 역으로 쫓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들어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한 대비적이었고.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 어. 자 서로 하나씩. 어. 자 민현기 플러스의 아 신소연 선수였군요. 박민호 혼자 남았어요. 네. 지금 그리고 어치구에 박성호 선수가 이런 상황일 때 지금 벌써 둘이나 잘, 그, 스나이퍼가 잘해야 되는 상황일 때 잘했고요. 예 지금 박성호 선수요. 예. 아 예. 아 이거 네. 아 드디어 예. 박성호 선수가 예 잡아냅니다. 자 어치구의 수비가 다시 한번 성공을 하네요. 네, 뭐 지금 박성호 선수가 지금 이번에 전진 압박했을 때 본인 혼자 무려 뭐 3킬을 해내면서 스나이퍼가 해야 할 몫을 뭐 충분히 해주기는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만 뭐 역시 이제 그 전에 어치부의 김지훈보다는 약간 좀 예, 뭐랄까요 스타성이 좀 떨어지는 파괴력이랄까 아까 그 뭐랄까 김지훈 선수가 갖고 있는 늘 말씀하시는 동물적인 감각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졌었는데 아직은 박성호 선수가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조금 예. 근데 내가 지금 뭐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공격적인 스나이퍼였고 네. 지금 이제 어치부의 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다기보다는 좀 정적인 거예요. 그 수비적인 그 홀드를 하고서 본인의 플레이를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색깔 자체가 좀 틀리죠. 그러게요. 자 그것이 글쎄요 이게 박성훈 선수의 이 색깔이 어치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경기 내에서 신소영이 김재영에게. 아니 업각으로 혼자 보는 것까지 좋은데 요즘에는 그 더군다나 EMP 같은 경우는 저 통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양각으로 봐줘야 선수들이 수명이 들면서 전세용이 잡고 잡혔고요. 민현기, 엄기용 두 선수는 우지 들었어요. 잠깐 소강 상태일 때 자, 지금 수비수들이 네, 베이스 쪽으로 좀 빠지거든요. 레드 베이스 쪽으로 자, 샘플 탈취 됐고요. 네. 나오는 길로 막겠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 너브가스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작전이 잘 먹히는데 이제 EMP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공간 자체가 좀 약간 뻔하다거나 할까요? 뭐 EMP도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 편인데 예측돼서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약간 거의 한쪽도 너브가스에 비해서요. 자 엄기용이 하나 또 유성철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그리고 예. 네, 역시 또 이렇게 위나 아래로 같이 올 수 있는 네. 자 일단 그렇죠. 네네요. 이런 거 때문에 위도 이겼다 수면 쪽에서 이렇게 역으로 스탯이 안전지대로 빠진다 할지라도 이게 안정한 전술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또 상대 공격수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점을 살리기에는 탈취맵의 어떤 그런 이점을 살리기에는 너브가스가 좀 더 그런 수비로서의 이점을 살리기 편하고 지금 EMP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숫자가 하나 적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런 판단을 한 거지만 어쨌든 베이스 샘플 시드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간을 내주면서 상대방을 한 명씩 제압해 나가는 게 어쩌면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현재 2점 따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역시 맵의 상단 쪽으로 돌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초반 빌드인데 지금 뭐 양각이죠 양각이죠 그렇죠 완전히 등을 예 네, 이게 양각인 거예요. 근데 신선수가 잡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누구죠 스나이퍼 예.